그럼 약은 과연 어떤 약이 좀 도움이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 임상적 효과, 약물에 대한 효과를 다룬 논문인데요. 이게 중국 사람이 쓴 논문이어가지고 중의약, 우리나라로 보면 한의약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, 그거는 제외하고 지금 쓸 수 있는 약, 그러니까 항간질제, 그리고 신경영양제, 진통제, 그리고 리마프로스트로 이런 걸 알아봤습니다. 그 중에 그 통증, 이게 CTM이라는 게 우리가 차이나 트리트먼트 매니 차이나,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치료법인데, 이런 치료가 그쪽 논문에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했는데, 뭐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퀘스천마크를 할 수 있고요. 요거는 CTM, Traditional Chinese Remedy라고 해주고 중국 정통의학 방법입니다. 요거 빼고 척추협착증에 쓰는 약물치료는 리마프로스트, 우리가 상품명으로는 오팔몬, 오프몬, 뭐 리마프 이런 성분을 쓰이는데, 이런 약 자체가 평소 불편한 증상을 많이 호전할 수 있고 통증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약물치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협착증에서는 뭐 소염제와 진통제 말고 이 리마프로스트만 잘 사용한다면은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리마프로스트에 대한 효능은 대신 저희 일반 의사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프레가라고 항정간제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, 그거 사용하지 않고도 이 리마프로스트 자체만 사용하더라도 척추협착증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요법에서는 리마프로스트만 단독 사용하는 거, 그리고 프레가와 리마프로스트를 같이 사용하는 거 있는데, 굳이 그 두 개를 같이 안 드시고 리마프로스트만 드시더라도 효과가 있고요. 프레가 캡슐이 효과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, 이게 가끔 어지럽거나 팔다리가 붓는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처방하는 것보다는 하나만 드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. 결론 보시면은 이 리마프로스트, 우리가 오팔몬, 오프몬 이런 약 자체가 척추협착증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. 그 기전 한번 보시게 되면 신경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. 이게 좁아진 건데 혈액이 응집되면서 신경 통로에 그 약이 잘 통과가 안 되는데, 이런 응집을 해제할 수 있는 약이 이제 리마프로스트고, 이런 걸 통해서 혈소판 응집 억제 및 혈류 개선을 통해서 척추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.